그리고 또 꿀팁을 하나 드리자 그러면 아이가 편안하게 보행하는 모습들을 병원에 담아가시는 객관적인 자료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 되게 좋은 거다. 이거 진짜로. 그러면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한 5, 6개월인데 슬개골 탈구가 있다. 그러면 성장을 다 하고 나서 하는 게 좋은 거죠? 어릴 때 탈구가 너무 심해서 보행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보행을 못할 정도로 심하다라고 하면 어릴 때라도 해보는 대신 경골조면 이식술이 아니라 이 안테로테이션이라고 해서 역회전을 시킬 수 있는 수술 방법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슬개골의 기수를 낮춰줄 수가 있어요. 이게 집중해야 될 게 우리가 3, 4기에 슬개골 탈구 환자들 수술을 했을 때 슬개골 탈구가 1기가 됐어. 그럼 이게 재탈구야? 라고 사실 보호자님들이 느낄 수 있는데 아니죠. 굉장히 개선이 되는 거예요. 밀어야만 빠지는 단계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재탈구라고 보호자님들이 카운트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체크 받으러 오시면 되게 수술 잘 하신 거예요. 지금 상태로 유지된다고 앞으로 수술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1기는 수술 안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것도 아기들이 슬개골 탈구가 있다. 근데 아직 통증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보행에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성견이 돼서 하는 게 네. 좋을 수 있고 만약에 아기인데 슬개골 탈구가 있고 너무 심한 문제가 있다. 네. 그러면 수의사와 긴밀한 상담하에 다른 수술 방법을 좀 고안해서 해놓고 성견이 됐을 때 재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 맞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사실 아이를 입양하자마자부터는 병원에 가실 일이 되게 많잖아요. 접종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큰 상관이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내외부 구충제 심장사상충 하러 가시면서 한 번씩 수의사 선생님들한테 만져봐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수의사들이 우리나라에 워낙 소형견들이 이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 관리하면서 다 만져봐요. 그러면서 미리 한 번씩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슬개골을 만지고 있고 막 이런 습관처럼 이렇게 돼. 안으면 오른손이 무릎으로 가지 그냥.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보고 있죠. 근데 이거를 집에서 해보시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면허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만져보고 그 경험에 의해서 지금 몇 긴지를 알 수 있는 거라서 일반 우리 보호자분들이 내가 만져볼까? 네, 거의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예리한 질문. 이게 그래도 축 자체가 틀어져 있는데 그래도 이걸 잘라서 하면 이 안에 쪽은 그래도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 경골 조면만 갖다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돌아간 상태로 아이는 컸고 그 상태로 익숙해진 관절들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이게 사실 크게 보면 되게 연쇄적이긴 한데요. 이 무릎의 뼈가 경골에도 달려있고요. 아까 무릎 위로 달려있는 이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들은 다 엉덩이에 가서 붙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다리가 다 연쇄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 다리가 슬개골 탈구된 상태에서 슬개골 뿐만 아니라 다른 관절들은 슬개골 탈구가 있던 상태로 편안하게 맞춰져 있단 말이죠. 이 경골을 다 통째로 돌리는 수술법도 없을 뿐더러 얘를 통째로 돌렸을 때는 이미 또 관절이 다른 방향에서 또 익숙해져야 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골만 이식 조면을 옮겨주는 거는 생각보다 무릎에만 영향을 주고 나머지 관절들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훨씬 효과적인 수술 방법이에요. 슬개골 탈구 있는 아이들 중에 제가 가장 힘든 게 비만이에요. 비만인 아이들이 있다. 슬개골 탈구가 있다. 그러면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하고 살을 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살을 빼고 나서 수술하는 게 좋은지 보호자님들 분명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수의사된 입장으로 살 빠진 강아지를 수술하고 싶긴 하지만 그치. 못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 통증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저는 빨리 교정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결국 통증을 느낀다라는 것의 가장 큰 거는 보호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다리를 드는 거. 그래서 한쪽 다리로만 걷는 거. 그럴 때는 우선은 수술하고 다이어트하면서 뭐 재활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슬개골 탈구. 저도 한 번에 초진 보고 나서 수술을 잡는 경우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본 다음에 이 아이가 이게 진짜 필요한 거지. 그리고 또 꿀팁을 하나 드리자 그러면 아이가 편안하게 보행하는 모습들을 병원에 담아가시는 객관적인 자료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 되게 좋은 거다. 이거 진짜로. 그러면 사진 찍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앞에서 찍는 것보다 뒤에서 찍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뒤에서 찍는 거나 옆에서 찍는 것도 좋고요. 카메라 각도를 이렇게 찍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아래에서 바닥면에서 네. 와 이건 되게 좋다. 그러니까 진료를 가실 때
뒤에서 영상을 찍어서 슬로우로 요즘 거의 다 되잖아. 아니면 슬로우로 찍을 수 있으면 슬로우로 찍고, 아니면 뭐 요즘 핸드폰들 일반으로 찍어도 이렇게 천천히 넘겨가면서 볼 수 있게 다 되니까, 그러면 훨씬 더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왜냐면 사람도 그렇겠지만 병원에 오면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면 진통 효과가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픈데도 안 아프게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맨날 보호자님들이 오셔서 그게 왜 이래? 집에서는 아파했는데 여기서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게 결국 긴장했을 때는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영상 찍어오는 게 행동학이랑 똑같네요. 저도 항상 영상 찍어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동물병원 갈 때는 객관화된 자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얘네가 말을 못 해주기 때문에 보호자분들한테 물어봐서 알아야 되지만 사실 그게 왜곡되는 경우가 맞아요. 상당히 많아. 지금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럴 거예요. 지금 당장 수술은 안 할 거니까 빨리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해야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심각하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줘야 될까요? 집 안에서. 집 안에서는 일단은 미끄럽지 않게 하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미끄럽지 않게. 그리고 제가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건전한 에너지 발산이에요. 어쨌건 간에 이 아이가 하루에 할당량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기초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이 대사량도 있고, 근데 이걸 우리가 집에서 제한을 하고만 있으면 사실 이게 발산을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리고 비만 관리. 사실 비만 관리는 안 먹여야 돼요. 맞아요. 네. 물론 근육량이 많은 아이들이 대사량이 많아지면서 살이 좀 더 빠지기 쉬운 건 사실이긴 하나, 생각보다 먹는 걸 훨씬 더 의존도가 높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발톱 관리, 발털 관리. 이게 안 미끄러지게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 관리 조금 네.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이거 나중에 그거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슬개골 마사지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ROM이라고 해서 네. 저도 이제 마사지라고는 하지만 약간 운동 중에 하나인데 부폈다 폈다 부폈다 폈다. 제 생각에는 오늘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육이 구축되고 이러는 것을 상당히 예방해주고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그런 거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실제로 이게 근데 집에서 기수가 낮은 아이들한테는 제가 1기, 뭐 2기 이런 친구들한테는 해보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 3기 이상 되는 친구들은 꼭 수의사의 그 지시에 따르면 좋긴 한데요. 그러겠네. 이게 굽혔다 폈다 했다가 오히려 얘가 왔다 갔다 해서 이게 더 네, 마모가 되거나 마모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논문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연골이 완벽하게 성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슬개골 있는 상태에서 이거 왔다 갔다 많이 해주면 연골이 깊어질 수 있다 이런 논문도 있는데. 제가 어떤 아이를 봤냐면 이거 되게 극단적인 상황인데 김 원장님은 이거 훨씬 많이 봤을 거예요. 제 친구 강아지예요. 요크셔테리어였는데 비만이었어요. 근데 슬개골 탈구가 4기였어 둘 다. 제가 야, 얘가 근데 얘 우선 살 좀 빼라, 살 좀 빼라. 아까 그 상황인데 아, 못 뺐어. 근데 슬개골 탈구가 있고 살이 쪘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을지 알죠? 나이가 10살이었어요. 결국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네,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슬개골 탈구로 인해서 이걸 방치해 놨다가 요 안에 있는 십자인대가 한 3-4일 사이에 양쪽이 다 끊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걸어요. 그럼 못 걸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똥오줌을 자기 앉은 자리에 썼어요. 근데 또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내가 이 친구 엄청 뭐라고 했는데 동물을 사랑하지만 내가 불편한 거야. 안락사에게까지 나와. 하루에 몇 번씩 싸는데 앉은 자리에서 똥오줌을 싸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다리로 기어다니니까 다 난리가 나는 거야. 결국 수술을 했지. 그래도 건강하게 살다가 갔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조금 이건 좀 되게 과한 상황이긴 하지만 슬개골 탈구를 양쪽 다 가지고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노견이 돼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 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슬개골 탈구는 지금 당장 아이들이 통증을 참거나 아니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안고 있다가 결국에 계속 만성적으로 발전하면서 나이가 들면 훨씬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관절 질환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사들이 종종 일찍 좀 수술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 사실 너무 정보의 홍수에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지 못할까봐 사실 그게 걱정스럽긴 해요. 우리가 그러려고 지금 이 맞아요. 유튜브 하는 거잖아요. 진짜 올바른 정보 드리려고. 네. 지금 다니고 계신 병원의 수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훨씬 더 신뢰하고 귀를 기울이셔도 되세요. 너무 많은 질환이고 경험치가 이미 쌓일 때 쌓인 선생님들이
이걸 진단을 하고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땐 실제로 필요한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오늘 또 김 원장님이랑 얘기하면서 되게 많이 좀 배운 것 같고요. 우리 슬개골은 더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거예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